안녕하십니까.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편지는 소녀 시절부터 라디오 애청자신데 오랜만에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네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서 김영희님이 보내신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희은 서경석 씨. 저는 결혼 30년 차로 남편과 대학생 딸과 함께 공릉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퇴직하고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점에 손님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카페를 함께 하고 있어 여기저기 손이 많이 가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좋아했던 탓에 저희 서점에는 항상 라디오 소리가 난답니다. 오늘 마침 여성시대에서 17살 소녀의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어릴 적 라디오를 들으며 엽서에 이야기를 적어내렸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 4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사연을 쓸 때 엽서와 볼펜을 쓰지 않고 컴퓨터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최근 저희 남편은 역사에 관한 팟캐스트를 즐겨 듣고 있죠. 남산 3호 터널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명랑 교차로를 들으셨던 아빠가 참 많이 생각납니다. 대학생 딸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꿈이라고 해요. 이번 생일에 비싼 카메라와 장비들을 사달라고 졸라서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랍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지만 40년 전 미아리 택시기사집 17세 소녀 그때의 저처럼 저는 여전히 라디오가 참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잘 주셨습니다. 네, 지금 공릉동에서 작은 서점 하고 계시는데 네. 17살 때 부터 네. 40여 년 전부터 예. 그러니까 라디오를 참 좋아하셨나 봐요. 예. 그 시절엔 정말 이 엽서나 편지 외에는 방법이 없었었죠. 없었죠. 자, 언제든 이렇게 여성시대 앞으로 사연을 주시면 그렇죠. 정말 반갑게 가슴으로 쓴 네. 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